로타리가 그 안에 레버를 만지지 않았는데도 지금 저절로 하강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는데, 이게 그 유압 피스톤에서 그 오일을 중립이 컨트롤 레버 중립 시에는, 밸브 중립 시에는 이게 오일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잡아주고 오일이 누유가 돼가지고 이 로타리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컨트롤 레버 밸브에서는 그 여러 가지 암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암이 자동으로 또 복귀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점핑을 하는 건데, 자, 이 점핑을 수리하려면 그 원인은 피스톤하고 컨트롤 밸브, 안전 밸브 요 세 가지에서 이렇게 세 수가 있어요. 어느 건지는 판단을 해야 돼요. 의자 밑에 보시면 이게 하강 조절 밸브,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그는 거예요. 천천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히 잠갔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원래 조금씩 왼쪽으로 풀면서 이제 떨어지는 속도를 조정하면 돼요.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꽉 조여 놓고 안 돌아갈 때까지 이 상태에서 저 로타리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걸 보고 이제 보장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부위를 뜯으면 되는 거예요. 잠갔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안 떨어진다 그러면 피스톤하고 안전 밸브 이쪽으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 컨트롤 밸브, 그 레버에 관련된 그 방향 전환 밸브에서 누유가 생긴 거고, 지금 이거 잠궜는데 떨어진다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피스톤 안전 밸브 쪽으로 가능성이 제일 커요. 일단 한번 잠궜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죽어버리네. 참 있어봐. 이거를 풀러놓으니까 RPM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에 잠궜기 때문에 오일을 넣어줘도 피스톤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제 제 엔진 크레타가 부하를 받은 거예요. 시동이 막 꺼지려고. 지금 현재는 풀러놨어요. 풀러놓으니까 또 점핑을 하는데 다시 한번 잠가볼게요. 야, 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이러면 컨트롤 밸브에서도 같이 누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긴 한데, 아까 풀었을 때는 하강 밸브를 풀었을 때는 이게 빨리 떨어져가지고 빨리 점핑을 했는데, 이거 잠궜으면은 속도 맞춰가지고 시동이 RPM이 딱 죽어야 되는데 시간이 배 이상 걸리는 거 보니까 이거 피스톤도 그렇지만 컨트롤 밸브도 약간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 발판 위자는 드러냈고요. 에어브리더 연료통 에어브리더 여기 것도 빼냈고, 레버 이렇게 다 떼어냈습니다. 유압 하우징 이게 헤드가 여기인데 요거를 빼내야 되는데, 지금 앞에 호스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게 많아서, 일단은 얘를 띄려면 이 호스를 저 뒤에서 외부 유압 호스를 저쪽 뒤에서 풀어서 이쪽으로 다 걷어내야지
얘를 좀 분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요거 4개 분해하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요거를 들었다가 내려 확 내려치면은 저기 앞에 헤드가 툭 튀어나올 거예요. 얘가 헤드고, 얘가 피스톤. 그 피스톤을 뺐더니, 요 안에 검은 거 가운데 링. 링이 아주 깨끗해요. 가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른 것 같아요. 새고요, 새고. 근데 이 자국을 보면 가른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이거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요 볼트, 여기 안전밸브 같은데, 안전밸브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기가 문제가 있다면, 피스톤이나 얘가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일정적으로 떨어졌어야 돼요. 앞에를 하강밸브를 잠궈도. 근데 잠그고 나서 이게 뭐 어떨 때는 안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컨트롤밸브, 락하우징 안에 컨트롤밸브, 방향전환밸브가 아마 걔를 같이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싹 분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해해서 일단 테스트를 쫙 뜯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새는지.